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봐주세요. 대정변사 이상무. 이상무, 네. 매우 좋아요. 인복도 생기고 재물운도 들어와요. 대박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이팅 하십시오. 네, 고락이 많아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그냥 골골하고 허약하고 막 이런 상태가 이어지니까.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첫 번째로 쥐띠, 소띠분들 신축년 미리 보는 운세. 하반기 운세에서 얘기했다시피 여태까지 힘드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축년에는 쥐띠분들 인복도 생기고 재물운도 들어와요. 금전적으로나 어쨌든 사람적으로나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풀리는 과정들이 생기실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들어오면 재물은 알아서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금전적으로도 이제는 조금 더 안정세를 찾아가실 것 같고요. 나이대별로 다르기는 한데 대박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이팅 하십시오. 아, 그래요? 네. 이게 대박이라면 일단 돈도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정 같은 경우 연인은 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더 소극적인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네. 사랑하면 사랑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스킨십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좀더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가 돈독해지실 거예요. 애정전선 이상무. 이상무. 네. 매우 좋아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고락이 많아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질병이 있다라기보다도 이번에는 그냥 골골하고 허약하고 막 이런 상태가 이어지니까 보양식도 좀잘 챙겨 드시고 수면의 질을 높이셔서 바른 생활을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이번에 소띠분들도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신축년의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삼재라고 해서 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취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단 직장에서 계신 분들은 동료나 이런 분들한테 인정을 받으실 거고요. 학업적으로 계시던 분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만큼 또 힘이 되는 게 그렇죠. 신축년에 재물운 같은 경우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애정도 굿이에요. 이분들은 더 굿이야. 쥐띠보다. 쥐띠는 본인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뭐 어차피 연인 관계는 본인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건데 그렇죠. 이분들은 결혼할 사람이 있으시면 결혼을 해도 괜찮고요. 애인이 없으셨던 분들은 애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거니까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쥐띠분들, 소띠분들 좋은 일들만 신축년에는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좋은 일들만 생긴다고 해서 가만히 넋놓고 계시지 말고 어차피 본인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건 아시죠? 뭐 쥐띠나 소띠나 열심히 움직이셔야 되는 띠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좋은 날 분명히 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쥐띠, 소띠 신축년 운세였습니다. 네, 다시! 네, 다시 이어서 편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축년의 쥐띠, 소띠, 신년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